반짝이 낱말 이야기 35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좀 좋은 낱말은 아닌데요. 철천지 원수, 막 쓰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고, 하지만 뭐 가끔 들을 수 있는 낱말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낱말이죠. 뭐, 이 시간은 그냥 한자 공부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철천지 원수라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물론 다 어떤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글자를 쓰고 정확히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따져보는 것이죠. 자, 무슨 애, 철천지 원수를 띄우는 게 맞는지, 붙이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띄워서 철천지 원수인지, 그냥 철천지 원수인지, 네. 붙이는 게 맞는지, 띄우는 게 맞는지 하는 게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철천지 원수의 천지가 하늘과 땅이냐, 아니면 하늘이냐, 네. 눈치 빠르신 분은 답을 아실 거예요. 뻔한 거 아니야. 뻔한 걸 문제로 놓으면 뻔한 거 아닌 게 답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철천지 원수. 보통 생각하면 하늘과 땅에 사무치는 원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천지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답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늘만 해당이 됩니다. 철천지 원수. 땅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자는 있지만 땅지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붙여서 해야 됩니다. 땅지자면 모르겠는데 갈지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붙여서 해야 돼. 한 낱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글자 보면 통할 철, 통한다. 네, 통한다. 철. 하늘 천. 그리고 갈지자예요. 그리고 원수는 이렇게 원망할 원, 원수수 이렇게 되겠죠. 자, 통할 철은 좀 복잡합니다만은 어디에서 통한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밤을 계속 관통한다 할 때, 그걸 철야한다 그러죠. 철야한다. 뭐, 어쨌든, 통한다. 투철하다. 뭐, 여러 가지 씁니다만. 이 글자를 보면 복잡한 글 씁니다만, 복잡한 뜯어봅니다. 이거, 간다는 뜻의 척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칠다는, 손으로 친다는 복이에요. 손이고 발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기를 육이죠.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뒤에서 자세한 거는 다시 조금 더 보고요. 우선 이것이 통한다라는 그런 뜻이고, 눈에 조금, 눈 속에 잠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금 이따가 다시 복습을 하면 되겠죠. 기를 육자가 가운데 있다. 뭐, 천은 하늘천이다. 큰 대와 한일자로 됐다. 한일자는 큰 의미가 없는데, 큰 대는 사람이 팔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크다. 사람 위에 뭐가 있다. 사람 위에 있는 게 뭔가 큰 공간이 있다. 그것이 하늘이죠. 이것을, 한일자로 이렇게 표시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지자는 간다는 뜻이에요. 간다. 간다고 하게 되면 발로 가겠죠. 그래서 발지자가 있습니다. 발음도 발지예요. 날일자가 있는데, 날일자는 땅의 모양이에요. 땅에 있는데, 이렇게 발이 이렇게 또 되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간다는 뜻이 모양이 좀 변한 모양이에요. 어쨌든 갈지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철천지, 이 간다는 뜻이 갈지자지만 문장이나 이런 것 속에서는 뭐뭐써이라는 우리가 소유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여기에서도 그런 뜻입니다. 뭐뭐써이, 철천의. 그러면 하늘에 통한다는 것은 하늘에 닿는다. 하늘에 사무친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사무치는 원수예요. 원망할 원이다. 원망한다. 남을 원망한다가 되겠죠. 수는 이제 짝수 또는 원수수예요. 글자 별로 보기 쉬운 글자는 아니에요. 자주 안 쓰니까. 원망한다는 것은 남을 이렇게 원망한다. 그랬을 때 뭔가 아주 원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잠을 잘때 다리를 펴고 잘못 자지요. 내가 어떻게 원수를 갚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워 뒹굴 원이다 이렇게 돼 있죠. 누워 뒹군다. 자, 이 왼쪽에 이게 저녁석이죠. 저녁에 이제 잠을 자는데 똑바로 자지 못하고 이렇게 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병부절이죠. 병부절은 사람이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몸을 구부리고 이렇게 자는 모양이에요. 여기서 뭐 누워 뒹군다고 했는데 뭐 뒹굴뒹굴 뒹구는 것보다는 이렇게 꼬부리고 누워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이다. 참 어떻게 뭔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잠을 자야 되는데도 제대로 펴고 못 자고 이렇게 꼬부리고 자야 되는 마음, 그것이 원망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원수수는 이게 짝수라고도 하는데 글자가 좀 보기 힘들지만 여기에 세 축자가 두개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소문이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아래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세 줄자가 이렇게 두개 있으면 사실은 여기에 세 줄을 세두 마리를 손으로 이렇게 한 손으로 잡는다. 또 우자는 손을 뜻하죠. 그러면 쌍을 뜻합니다. 쌍두 개, 세두 마리 잡았죠. 그렇죠? 그러면 한 마리는 뭐냐? 하나 죽으면 새한 마리를 뜻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새두 마리 있는데 여기에 말씀은이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가운데에 있을 수 있다. 이 글자는 뭐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가죽나무 고치라고 합니다. 가죽나무 고치인데 그거하고는 별로 제 이게 선뜻 들어오지 않아서 그냥 새두 마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새두 마리와 말이 있는데 원수냐? 자, 여기에서 새두 마리는 어떤 학자는 재판을 받는데 원고와 피고 또는 상방이 이렇게 주장하는 부딪히는 두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증거로서 증거의 물건으로서 새를 한 마리씩 가져간다 이거예요. 새를 한 마리씩 가져가 놓고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해서 이렇게 재판을 이렇게 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서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일종의 원수에 해당한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아, 그건 뭐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면 이런 원수 숫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셔도 상관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철천지 원수는 우선에 철천을 알아야 되겠어요. 철천. 지는 어차피 갈지자이므로 뭐뭐 써이므로 철천의 원수가 되겠죠. 철천은 하늘에 사무친다. 철은 통한다는 뜻이에요. 쭉 통한다. 사무친다가 뭐 우리가 가슴에 사무친다고 하면 어느 속 깊이 들어가서 도달하는 걸 사무친다 그랬죠. 그래서 하늘에까지 닿는다. 하늘에 사무치는 그러한 원수를 철천지 원수라고 한다. 땅지자가 아니다는 거죠. 천지 들어오면 하늘과 땅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막 비슷한 말로 철천지원, 철천의 하늘에 사무치는 어떤 원한이란 뜻이에요. 철천지원. 또 철천지한이라고도 하고, 예. 철천의 한, 철천의 원, 철천의 원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철천지 원수는 원한이 하늘에 사무칠 만큼 크나큰 원수다. 이런 것을 다른 얘기로 또 하죠. 불구대천의 원수다. 불구, 불은 못한다, 안 한다는 뜻이에요. 구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대는 좀 어려운 글자인데 머리에 인다는 뜻이에요. 인다. 그리고 천은 하늘. 하늘을 함께 이지 못할. 하늘을 같이 두고 있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 하늘 아래 같이 있을 수 없는 원수를 불구대천 또는 불공대천, 이 공자도 함께라는 뜻이죠. 함께 한 하늘 아래 살수 없는 것을 불구대천이라고 또는 불공대천입니다. 그런 원수를 불구대천의 원수라 그러죠. 불공대천의 원수. 그것을 철천지 원수라고 한다. 철천의 원수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좋은 말은 아니죠. 어쨌든 막 한자로 그렇게 쓰고 있다. 그리고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자, 아까 앞에서 통할철이라고 했습니다. 철. 이것은 뜯어보면 중심이 되는 게 기른다는 뜻이에요. 기를 육에요. 육성한다. 육아한다. 체육을 한다. 막 그럴 때도 마찬가지. 이것도 뜯어보면 이러한 글자와 아래에 육다리로 있어요. 사람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위에 부분이 좀 애매한 글자예요. 이것은 아들 자자를 거꾸로 한 모양이에요. 아들 자자가 거꾸로 간 모양이에요.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아들 자자가. 아들 자자가 거꾸로 된다는 것은 아기가 태어난다는 모양이에요. 아기가 이렇게 머리부터 태어나니까. 태어난 아기를 잘 이제 몸집이 이렇게 물도록 잘 기른다. 그것이 기를 육이죠. 그러면 이거 이 글자 자체는 기른다는 뜻이 있지만은 또 어머니의 그 출산에 돕기에 출산을 할때 이렇게 산도를 통해서 이렇게 출산하는 모양이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온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철이라는 것은 이 아이를 손으로 이렇게 잘 훈육을 해서 어디까지 가게 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잘 통해서 어떤 길을 간다. 어떤 과정을 어떤 통해서 간다. 그 방편이 길을 가고 또 손으로도 이렇게 잘 지도 편달한다. 막 좋은 말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는 것이 통한다. 그래서 철저하다. 저는 아래 밑을 얘기하거든. 철저, 아주 밑바닥까지 통하는, 철저하게 뭘 해야 하면 아주 밑바닥까지 이렇게 다지고 조사하고 체크하라. 그런 얘기죠. 철야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어느 뭐 상가집이 있다 하면 가서 철야한다.
또는 야근을 하면서 철야 근무를 한다. 관철한다. 뚫고 통한다. 아주 뚫고 밀고 나가는 걸 관철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 손으로 이렇게 손수를 뜻하는 제방변을 했다. 이것은 손으로서 뭔가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거두어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둘 철이에요. 시장을 다 거두어 드린다. 이제 장을 못 쓰게 한다. 그 철시라고 합니다. 그렇죠? 철시. 그리고 뭐다 거두어 회수하는 걸 철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거두어 가버리는 걸 철거라고 하죠. 철거. 네. 이 낱말들이나 글자들이 지금 하루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만큼 복습하고 하면 좋은데 또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뭐 지금까지 모르고도 살았는 거, 잘 살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탐나실 때 한번 그걸 공부하시고 아니면 그냥 한번 듣고 그냥 아 맞아 막 그게 그런 게 우리가 말은 다 쓰는 말이니까 글자를 몰랐을 뿐인데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부담 가지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술에 그자를 넣으면 바퀴 자국 철이에요. 바퀴가 마차가 지나가면 자동차가 지나가면 그 자국이 생기죠. 보통 때는 모르지만 좀 진흙이라든지 막 이런 데 가면 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철을 밟는다. 전철은 앞에 지나간 자동차의 바퀴를 얘기하죠. 자, 이것은 바퀴 자국 철인데 결국은 이것은 통한다는 뜻이에요. 통할 철자와 같은 글자거든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남는 통했을 때 남는 자국이니까 바퀴 자국 철이다. 전철을 밟지 마라. 앞 사람이 잘못한 것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라 하는 것은 앞 사람이 간 자체가 전철이에요. 전철을 밟지 마라. 같은 실수를 하지 마라. 이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당랑거철이라는 것도 있어요. 당랑거철. 사마귀가 이렇게 수레를 막으려고 한다. 당랑거철 할 때도 쓰는 것이죠. 좀 어려운 수겁니다만. 자, 그리고 이제 이 원망할 원자. 자, 몸을 구부리고 자는 마음. 원망이 생긴다. 그래서 이 원자는 누워 뒹굴 원자라고 했는데 사람이 저녁에 몸을 구부리고 있는 모양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몸을 구부리고 있으므로 둥글다라는 뜻이 있어요. 둥글다, 둥글다. 그렇죠? 기본 뜻이 이렇게 둥글다라는 게 속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풀초를 넣으면 나라 동산원입니다. 우리가 창덕궁에 비원이라는 것도 있고 옛날에 또 창경원이라고도 했죠. 이 원입니다. 아주 큰 동산 또는 나라에서 관련된 동산을 이렇게 이 글자를 씁니다. 그러면 둥글다. 이것은 풀을 예를 들어 울타리를 이렇게 나무를 그 식물로 다 해서 큰 동산을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나라 동산원에 풀초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앙세 할 때도 이 글자 씁니다. 세조자를 붙여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원앙. 요 위에가 이제 조금 다르죠. 원앙세는 이 원은 수컷을 얘기합니다. 앙은 암컷을 얘기합니다. 원앙이. 예.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구불완이다. 구불완은 이것은 반대로 뭐 잘 안 씁니다만 여기 오른쪽에 보면 순할완, 순하다. 그리고 팔완, 이 팔을 뜻하는 완이거든요. 그때 쓰는 글자예요. 이것은 굽는다. 이것 자체가 둥글다고 했습니다. 아래에 원인데 여기에서 이제 발음이 완으로 들어가는데 자, 둥글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집을 뜻하는 이제 갑머리죠. 진면자요. 사당일 수 있다. 사당에 들어가서 몸을 굽히고 제사를 지낸다. 절을 한다. 그런 모양이므로 굽는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사당에 들어가서 절을 할 때는 몸을 굽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굽을 완이다. 자, 굽는데 여기에 다시 여자열을 넣으면 아주 순하다. 여자는 아무래도 좀 순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강하게 얘기하지 않고 완곡하게 부드럽게 얘기한다. 완곡이라고 합니다. 말을 완곡하게 할 때 이제 순하게 좀 구부려서 직선적이 아니라 구부려서 하는 말을 완곡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굽었다. 굽을 완인데 여기에 육다르를 넣으면 사람 몸에서 이렇게 제일 잘 굽는 게 이거다. 팔이에요. 팔완자예요. 팔. 팔에 차는 거 뭐 있지 않습니까? 완장. 네, 완장 할 때 팔완입니다. 네, 글자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면 재미가 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고 이거 다음 못 외운다고 다음 못 외우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다음에 또 어디서 만나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철천지 원수 숫자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쓴다. 그렇죠? 철천지 원수 지가 땅지자가 아니고 갈지자로 뭐뭐서 철천의 원수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